사후 세계, 곧 내세란 존재할까요? 천국과 지옥으로 잘 알려진 내세는 죽음 이후에 지속되는 삶과 죽은 자들이 거주하는 장소 모두를 나타냅니다. 이곳이 세상의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고대인들은 내세가 북쪽 끝지역, 즉 히페르보레우스인들의 땅이나 축복받은 이들의 섬 또는 평화로운 엘리시움 들판이나 달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내세로 이어지는 관문은 태양의 지하 세계를 통과하는 밤으로 여정을 시작하는 서쪽 세계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기원전 5세기부터 동방 문화 전통의 영향을 받아 죽은 자들의 거주지를 구분하기 시작했는데, 하데스와 페르세포네가 통치하는 지하 세계의 영토는 지하의 명계 가장 밑에 있는 나락의 세계인 타르타로스와 저승 입구인 아베르노스인 반면, 축복받은 자들의 섬은 일종의 중간 지점으로 인간 영혼이 환생할 때까지 그림자인 채로 잠시 머무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교차로의 수호신인 헤카테 트리비아는 죽은 자의 영혼이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오른쪽은 불멸의 존재가 되어 천상에 이르는 길이며, 왼쪽은 현세로 환생하는 길, 그리고 중앙은 천상의 신들이 현세를 드나드는 출입구입니다. 또한 하데스에는 괴기한 생물들과 함께 제우스와 요정 플루토의 아들 탄탈로스가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으며, 시시포스가 그곳에서 영원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들에게 대항하여 구멍 뚫린 항아리에 영원히 물을 채워야 하는 형벌을 받은 다나우스의 50명의 딸 다나이데스 등 유명한 죄인들의 영혼이 하데스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천국으로 더 유명한 낙원은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이라는 뜻의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하였는데, 이로보아 천국이라는 개념은 페르시아나 페르시아의 국교였던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유럽의 그리스도교 세계관에서 낙원은 하느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동정녀 성모 마리아,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족장들, 천사들이 사는 곳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에서 낙원은 에제키엘의 서가 등장하는 비교적 후기에 등장하며, 육신이 부활하는 장소와 동일시되었습니다. 교부들에 따르면 축복받은 이들의 영혼은 특정한 수호천사들이 감독하는 천계들을 모두 거쳐 엠페레안에 있는 낙원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여정은 유대교의 야곱의 사달이나 이슬람교에서 전하는 무함마드의 승천, 곧 미라지, 그리고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의 육체가 승천한 것처럼 여러 종교의 교리에서 되풀이되는 테마입니다. 이러한 낙원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졌는데, 중세에는 수학적 신비주의, 음악적 조화와 색채 관계, 성경에 등장하는 신전과 천상의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 이미지들, 그리고 신에 대한 묵상에 기반한 상징을 통해서 낙원을 재현하였습니다. 르네상스 미술가들은 낙원을 사람들이 음악이나 대화, 춤과 같이 다양하고 세련된 지상의 여흥을 즐기는 호화로운 정원처럼 사실적으로 그렸는데, 이러한 이미지는 황금시대와 아담과 이브가 머물렀던 에덴 동산과 같은 지상 낙원에 대한 신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연옥은 정화하다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하였는데, 연옥은 생전에 가벼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죽은 후에 자신들의 영혼을 씻는 곳입니다. 이 장소는 지상 낙원이나 지옥에 인접한 산으로 그려지는데, 연옥은 본질적으로 지옥의 후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옥불의 처벌 기능과 연옥의 불이 지닌 정화의 힘은 이들 두 장소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이 장소들은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해 지옥은 영원히, 연옥은 일시적으로 속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옥은 그리스도로 육하된 신의 은총과 원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가톨릭 교리에서 비롯되었기에 구약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대교나 이슬람교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옥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1274년 리옹 공의회에서 연옥에 대한 교리를 공포했고, 이후 가톨릭교회는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와 순례 그리고 자선행위나 면죄부 구입 등을 통해 죽은 자들의 속죄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가톨릭의 주장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진영의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림보는 경계 또는 가장자리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하였으며,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으로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살았던 이들과 세례받기 이전에 죽은 아기들의 영혼이 쉬는 장소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기 전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갔다고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아담과 구약성경의 족장들 그리고 선지자들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신의 은총과 신앙심 속에서 살았던 이들을 이곳에서 해방하여 천국으로 이끌고 갔다고 합니다. 몇몇 주의자들은 고대 위인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나 장군들, 시인들, 문학가들 역시 림보에서 풀려나서 천국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교부들에 의해서 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웅이나 신이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것은 고대의 통과의례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데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승리를 축하하는 오르페우스와 헤라클레스 숭배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동방종교의 전통에서는 림보를 향한 그리스도의 여정이 부활절 예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천국과 마찬가지로 지옥이라는 개념을 구약성경에선 찾아볼 수 없는데 사실 구약성경은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라는 현세에서 생존에 대한 구체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스올이라 불리는 그림자의 세계에 머문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지옥에 대한 도상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던 에녹의 묵시록에서는 이 어두운 심연에 사탄과 반역천사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옥은 아홉 개의 고리들로 구성되었다고 보는데요. 아홉 개의 고리는 천국에 있는 천사들의 아홉 훈계와 탈리오법에 따라 현세의 아홉 가지 죄목에 해당하는 처벌들에 대응됩니다. 이러한 지옥의 도상은 구후 10세기 동안에 서양 사회에 널리 퍼졌으며 묵시록의 자세한 사파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지옥 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단연코 단테의 신곡입니다. 이 작품에서 지옥은 호메로스, 플라톤, 베르길리우스, 오비디우스와 같은 고전 전통에서 보여준 사후세계와 묵시적인 복음서 그리고 아랍과 스콜라 주의자들의 학설을 종합한 결과물입니다. 지옥의 심연 맨 밑바닥에는 주로 사탄 혹은 머리가 새신 루키페르가 파멸한 영혼을 집어삼키는 것으로 그려집니다.